자, 우리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대충 어떻게 될지 감이 오지요? 아직도 나는 감이 안 온다. 물론 어차피 같이 할 거지만 아직까지 감이 오지 않으면 곤란해요. 우리가 한번 같이 감을 한번 키워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7개가 벌렁 튀어나왔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9개이지요. 그래서 요 옆으로 여기 보이는 이 V코를 멍청 끼워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주고 넷은 한 번에 이렇게 해주고 그 전에 했던 7개의 코는 또 주르르르 그 위에 이렇게 보이는 V코 한 코 한 코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8개를 해줬으면 9번째를 해줄게요. 어찌되었든 하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홀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9번째 코도 끼워서 하나 둘 셋 하고 넷 한 번에 끼워주고 자, 그 다음은 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바로 요 코네요. 여기에 이렇게 이랑뜨기를 해주러 갈 때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당겨서 조여주면서 이 부분 벌어지지 않게 이 부분 어설퍼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꼭 한 다음에 이게 정말 개수가 맞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아, 내가 틀릴 리가 없어 해도 사람은 틀리덥디다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꼭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이랑뜨기 삥 돌아서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면은 약간 이 편물이 약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위로 올라간다는 뜻은 앞으로 나온다는 뜻과 같은 거니까 그게 신경 쓰지 말고 하시면 되고 이 부분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타이트하게 떠야 이 부분이 조금 더 예쁘게 모양이 잡히고 이렇게 좀 헐렁하게 뜨면 더 블록 올라오고 모양이 안 예쁘니까 타이트하게 뜨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9개까지 했으니까 11개 두 개수를 더한 11개의 숫자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지요? V코 이렇게 뽑고져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통과. 그 다음에는 또 9개의 숫자 그대로 여기 V코드를 꿰어가면서 9개를 주르륵 해주고 이쪽 거를 또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여기서부터 주르륵 10개를 했고 11개를 해줄게요. 여기 V코 꿰어서 11개를 향하여 하나 둘 셋 출동. 이렇게 하면이 11개 이렇게 11개의 개수가 맞는지 홀수가 맞는지 한 번 더 헤아려 보시고요. 그 다음은 또 이랑뜨기 또 다다다닥 당겨가면서 해줘야 깔끔하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11개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 한 13개나 15개까지 한 단을 더 할지 두 단을 더 할지는 한 단 더 해보고 결정할게요. 어쨌든 쭉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11개 세트 다음 13개 세트 하는 그 단까지 왔으니까 여기 문이 바로 직전에 또 V를 빡 끼워서 이렇게 싹 해주고 두 개를 통째로 이렇게 빼주고 자, 그 옆에도 또 11개 저는 전달 11개를 했었지요. 11개를 다 같은 방법으로 V코를 끼워서 이렇게 V코 위에 보이는 V코를 끼워서 해줄게요. 자, 저는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개를 했고요. 혹시 내가 이 코를 할 때 여기가 맞나? 라고 헷갈릴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까지 세트를 세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벌써 사용이 됐군. 여기군. 이렇게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V코를 끼워서 하나 둘 한 번에 확 당기고 이랑뜨기는 바바바박 당겨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자, 저는 이렇게 지금 13개 코까지 됐는데 저는 지금 사이즈를 봤을 때 15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달을 더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쭉 가서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쪽까지 왔어요. 이번에는 15개 세트를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끼워서 하나 둘 셋 하고 확 네 번째 끼워주고 또 전단에 했던 13개는 똑같은 방법으로 위에 코 끼워서 해줄게요. 타이트하게 당기면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15개까지 만들었어요. 즉 하트에서 가장
넓은 폭 부분까지 지금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도 확 당겨서 이 랑뜨기를 쫙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옆으로 또 사부작 사부작 가주는 방법으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 랑뜨기 뱅 돌아서 이쪽으로 한번 다시 와볼게요. 자, 이쪽까지 지금 여기까지 다시 도착을 했지요. 15코 지금 15개의 이 벌럭벌럭 무늬들의 가운데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바로 여기가 가운데 지점이에요. 왜냐면 하트가 되려면 이렇게 계속 늘어만 가면 안 되지요. 결국은 이렇게 귀여운 모양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그 지점을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을 제외하고 요 일곱 개의 볼록이 위에 그대로 볼록이를 만들어 줄게요. 볼록이 일곱 개 갑니다. 자, 이렇게 부이코 깨어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싹싹싹 해주는 방법으로 일곱 개 그대로 가주면 돼요. 즉 요렇게 지금 옆부분에 더 튀어나오는 거 없이 전단과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자, 이렇게 마커를 표시해 놓은 코를 제외하고 그 직전 코까지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입체 무늬를 넣어 주시면 돼요. 둘, 셋, 뿅. 자, 이렇게 일곱 개가 맞는지, 즉 아래와 바로 전단과 이 개수가 직선으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무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마커를 빼고 여기서는 더 이상 입체 무늬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V코에 반 코를 끼워서 그냥 평범한 이랑뜨기를 한 코만 해주고요. 그 옆에 일곱 코는 다시 입체 무늬가 들어가는 거죠. 오호, 이제 뭔가 하트가 만들어지겠군 하는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일곱 개를 또 진행을 해볼게요.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은 또 그냥 이랑뜨기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이렇게 이랑 이랑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한번 봐줄게요. 오호.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트 모양을 보면 가운데 부분이 쏙 들어간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대충 눈에 보이시겠지요? 그 다음 단부터는 이제 정말로 이렇게 오므라들게 해서 하트를 완성시키는 그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랑뜨기 쭉 진행을 해서 다시 이쪽까지 이렇게 한번 오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은 요 직전 코까지 볼록 나온 무늬가 있는 직전까지는 이랑뜨기를 하고 지금부터는 전단에 있던 요 일곱 개 입체 무늬만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이즈들을 약간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단에 이렇게 입체 무늬가 하나 있던 요 코를 그냥 이렇게 이랑뜨기로 하나 커버를 해주고요. 요렇게 전단에 일곱 개였던 코를 이렇게 다섯 개만 입체 무늬를 넣어주면 돼요. 바로 요렇게 다섯 개만 입체 무늬 넣어줄게요. 이렇게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튀어나온 무늬가 이쪽은 일곱 개, 다섯 개로 줄어들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코는 이랑뜨기로 커버를 해줄게요. 전에 입체 무늬 이런 거 다 잊고 그 다음엔 이랑뜨기로 그냥 이랑뜨기로 반 코씩 끼어서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자, 이쪽 이랑뜨기도 하나였던 게 세 개로 늘어났어요. 다음 단은 다섯 개로 늘어나게 되겠지요. 자, 요렇게 커버를 해줬으니까 이쪽도 이쪽과 마찬가지로 다섯 개만 입체 무늬를 또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도 요렇게 다섯 개의 입체 무늬가 완성이 됐으면 이쪽 가장 왼쪽에 있는 코는 이랑뜨기를 하나만 해주고요. 근데 팍 당기면서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옆에도 이랑 그 옆에도 이랑을 만든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오호 하트가 요렇게 쏙 들어가게 살짝 완성이 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다섯 개씩 있는 입체 무늬들이 세 개씩 가면 짜란 하트는 끝나게끔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도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뿅 이랑뜨기에서 이쪽까지
다시 한번 와볼게요. 아, 여기까지 또 왔어요. 요렇게 그 직전까지는 이랑뜨기를 해주고 지금 이렇게 다섯 개 있었던 입체 무늬가 이렇게 세 개로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입체 무늬 위는 여기는 그냥 이랑뜨기로 커버를 해주고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만 입체 무늬로 가줄게요. V코를 끼워서 싹 해주는 방법으로 세 개만 해줄게요. 이렇게 세 개를 해줬으면 또 가장 왼쪽에 있는 입체 무늬 위는 그냥 이랑뜨기를 한번 해주는 걸로. 자, 이렇게 세 개만 살리는 걸로 했지요. 여기는 전단에 이랑뜨기 세 개였지요. 이쪽 벌써 해줬으니까 쪼로로로 다섯 개 이랑뜨기 가게 해줄게요. 벌써 지금 하나 했지요. 네, 그리고 이쪽까지 다섯. 이렇게 다섯 개가 그냥 이랑뜨기, 그냥 이랑뜨기는 한 개, 세 개, 다섯 개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 개는 입체 무늬가 오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입체 무늬가 왔으면 가장 왼쪽 전단 입체 무늬가 하나 있는 이 코는 그냥 이랑뜨기로 처리를 해주세요. 팍 당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쪼로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트 무늬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아직 가방 윗부분을 더 완성해야 되지만 이제 하트가 나오는 부분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트가 이렇게 야무지게 포동포동 오동통하게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안쪽에 이렇게 오호 세상 입체적인 이 부분 맵쉽게 잘 살았는지, 혹시 하트가 찌그러지진 않았는지, 뭔가 찌그러졌다 싶으면 개수가 틀렸을 가능성 아주 높아요. 하나로 시작해서 홀수인 13개나 15개 어쨌든 홀수로 끝나야 되고 다시 양쪽이 홀수로 끝나야 된다는 거 감안하면서 개수를 한번 세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다 됐다 싶으면 지금부터는 그냥 이랑뜨기로 몇 단을 더 평단으로 올려 볼게요. 좀 이 부분 가방의 윗부분에 여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한 3단만 더 이랑뜨기 단을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3단을 쭉 떠서 위에 높이를 조금 더 만들어 줘 봤어요. 이렇게 하트가 볼록볼록 올라온 요 라인으로 이렇게 이랑뜨기 무늬가 보이지요? 요 라인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계단을 더 떠서 요만큼의 높이를 만들어 봤고, 요 정도의 높이만 만들어도 이렇게 하트 무늬가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플랫한 가방에서 블룩블룩 튀어나오는 요런 하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하트도 통통하고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잘 나왔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방 윗부분을 마무리를 시켜주면서 가방끈을 달아주도록 할 텐데, 가방의 윗부분은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우리가 사용했었지요. 그 방법을 응용해서 한 두어 단 짧은뜨기를 뜬 다음 마무리를 시켜줄 건데요. 일단은 그냥 짧은뜨기로, 일반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빼뜨기를 한 상황에서 사슬을 하나 더 만들고 첫 번째 코부터 이렇게 V코를 다 끼워주는 일반 짧은뜨기를 하는 방법으로 주르르륵 한 코에 하나씩 평단을 떠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두 번째 짧은뜨기 단을 여기 지금 빼뜨기 라인부터 주르르륵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 D링을 한번 연결을 시키면서 이 짧은뜨기 단을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D링은 요렇게 이쪽에만 이렇게 부착을 해줄 거예요. 가방끈은 이쪽에 만들 거라서 이쪽만 부착을 해줄 건데 이 D링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지요. 자, 저는 요렇게 지금 같이 짧은뜨기를 하면서 연결을 해줄 건데 이 D링의 위치가 이 가방의 완벽한 왼쪽 측면으로 가줘야 돼요. 측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방법은 일단 하트의 위치가 정확하게 잡혀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트가 이렇게 가운데가 올 수 있게끔, 요 빼뜨기 라인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하트가 가운데로 오게끔 일단 이렇게 잡고, 또한 바닥면에서도 정확하게 측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 측면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헤아린 다음, 물론 이 부분이 약간 사선해진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쪽과 이쪽의 길이가 동일한 위치, 정확하게 하트가 가운데로 가는 위치를 잡은 다음 D링을 이쪽에다 이제 걸면 될 것 같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D링을 딱 잡아주고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같이 하면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D링을 통과하고 V코를 통과하고 3실을 걸어서 빼오면 이렇게 짧은뜨기 하는 거랑 똑같지요. 두코 한 번에 빼주고 오호 연결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또 D링 통과 V코 통과 3실 걸어서 빼주고 두코 한 번에 통과 즉 짧은뜨기를 얘를 끼면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두 코까지 했고요. 세 번째 코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고 네 번째 코 사용하는 실과 바늘 호수에 따라서 이 코수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실 제가 사용하는 이 8호 바늘로는 이렇게 네 코면 충분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저는 네 코만 하고 다시 이렇게 옆쪽으로는 평화롭게 짧은뜨기를 해서 빼뜨기 연결 부위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빼뜨기 연결 부분 왔으면 V코를 닫기 위해서 빼뜨기 해주고 사슬을 하나 세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D링의 위치가 또 여전히 왼쪽인지 잘 확인을 한 후 짧은뜨기 단을 한 단만 더 평단으로 뜨고 올게요. 짧은뜨기 한 바퀴를 돌아서 또 여기 연결 부위까지 왔지요. 바늘을 끼워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 놓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방끈을 만들기 전에 이 윗부분 단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냥 빼뜨기를 한 바퀴 둘러줄게요. 저는 지금 짧은뜨기 단을 하나 둘 세 단을 해 놓은 상황이고 옆에 D링도 잘 연결이 된 상황이에요. 빼뜨기를 한 바퀴 둘러줄 건데 여기 지금 빼뜨기가 벌써 돼 있으니까 그 옆에 코부터 이렇게 끼워서 이야 빼뜨기 해줄게요. 빼뜨기는 전혀 신축성이 없으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빼뜨기를 딱 해주고 여기 빼뜨기 연결 부위 가장 왼쪽 여기가 조금 약간 복잡하지요? 뭔가 두꺼워졌지요? 그거랑 상관없이 첫 코의 위치에 꽂아서 이렇게 마지막 빼뜨기를 딱 해주고 여기서 잠깐 멈춰 줄게요. 가방끈을 달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위치예요. 지금 이 D링도 가장 왼쪽에 딱 정 왼쪽에 위치했다면 이쪽 가방끈의 위치도 정 오른쪽에 위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하트도 정 가운데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걸 주의하면서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게끔 나중에 이렇게 삐뚤어하게 달리지 않게끔 하트 위치를 잘 확인을 하고 이렇게 양쪽의 코수 개수도 잘 세면서 정확하게 오른쪽에 우리 가방끈을 시작할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 시작할 위치를 잡아줄 때 얘 빼뜨기의 위치는 예, 빼뜨기 라인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을 신경 쓰지 말고 정 오른쪽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쪽 코스를 헤아려 봤을 때도 요렇게 몇 코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이 된 상황에서 사슬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그냥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위한 빼뜨기를 해볼게요. 옆에 코 바로 여기지요. 옆에 코로 쏙 가서 빼뜨기 한번 해주고요. 또 옆에 코로 가서 빼뜨기 한번 해주고요. 그 옆에 코로 가서 또 빼뜨기. 저는 이렇게 빼뜨기 세 번을 해서 살짝 이동을 해줬고요. 여러분과 저의 이 이동 코스가 다를 수 있어요. 저와 같게 맞추신다기 보다는 꼭 이렇게 앞쪽에서 잘 확인을 해서 정말로 오른쪽이 맞는지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가방끈의 위치를 잡으셔야지 저와 정말 다를 수 있고 뜨는 약간 본인만의 패턴 때문에 약간 사선이 지거나 해서도 가방끈의 위치는 저와 다를 수 있어요. 자, 저는 어쨌든 여기서 아이코드 가방끈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렇게 빼뜨기가 연결된 이 상황에서 바로 옆코, 옆코로 쏙, 바로 옆코지요. 요쪽 코 쏙 들어가서 3실을 걸어 빼오고요. 또 그 옆에 코, 옆에 코로 가서 3실을 걸어서 빼오는 딱 요 세 코가 걸린 이 너비가 저의 가방끈이에요. 즉 저는 요렇게 이렇게 가방끈이 걸리니까
양쪽 균형이 맞는 곳 요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저와 똑같이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가운데 위치, 정 오른쪽의 위치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세 가닥, 바늘 위에 걸린 세 가닥을 가지고 아이코드 가방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코드 가방끈은 이렇게 세 가닥 중 가장 왼쪽의 두 가닥, 가장 왼쪽의 두 가닥을 이렇게 손으로 꽉 잡고 살짝 바늘을 빼주셔야 돼요. 이때 뺄 때 바늘이 위로 가거나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아래쪽을, 요 코가 아래쪽을 향해야 이렇게 쏙 잘 빠져요. 이렇게 빼고 새실을 걸어서 가장 오른쪽 원래 걸려있던 실만 통과를 해주고요. 요 두 코를 차례차례 바로 가운데 있는 코에 통과해서 새실 걸어서 빼주고 가장 왼쪽에 있는 코 통과해서 새실 걸어서 빼주고 오호, 아까와 똑같은 모양이지요. 요때 또 가장 왼쪽에 두 코만 꽉 잡고 바늘을 또 살짝 빼주고요. 새실을 또 걸어서 가장 오른쪽에 코만 통과해주고 그리고 가운데 코 쏙 꿰어서 통과, 그리고 또 가장 왼쪽에 코 꿰어서 새실 걸어서 통과. 오호,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코드 가방끈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을 끊지 않고 연결을 해서 바로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튼튼하게 연결이 될 수 있겠지요. 자, 또 한번 해볼게요. 꽉 왼쪽에 있는 두 코만 꽉 잡고 이렇게 바늘을 살짝 빼주고요. 새실을 걸어서 가장 오른쪽 코만 통과, 가운데 코 꿰어서 실 걸어서 통과, 가장 왼쪽에 코 꿰어서 실 걸어서 통과. 오호, 지금 이렇게 세 번을 반복했더니 요만큼의 길이가 생겼고 이제 계속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면 내가 원하는 가방끈의 길이만큼 만들 수 있는데 요즘 두 코가 막 돌아가지 않게끔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아이코드는 짠! 요쪽이 가장 일정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주의를 하면서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도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한번 저는 지금 열심히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지금 요렇게 통과를 할 거라서 지금 요렇게 저는 지금 크로스백 길이보다는 조금 짧게, 제가 원래 크로스백보다는 숄더백을 좋아해서 조금 짧게 만들었으니까 체력과 실이 허락하시는 분은 더 길게 만드셔도 돼요. 자,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할 거라서 이렇게 실을 끌어와서 요 세 개 코를 요렇게 통과를 하고 이 끈은 조금 넉넉하게 남기고 잘라줄게요. 나름의 요 아이코드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면 예쁜 안과 겉이 살짝 존재하니까 사사사사 방향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일단 이 D링 쪽을 겉쪽에서 안쪽으로 통과를 하고요. 쭉 통과를 하고 이렇게 길이감을 맞춘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연결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할게요. 이렇게 가방 안쪽으로 이렇게 티나지 않게 요 돗바늘로 연결한 실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너무 얄팍하게 붙이면 튼튼하지 않으니까 조금 깊숙하게 이렇게 부착을 하고 이렇게 끈의 위치 정확하게 겉에 있는 끈과 같게끔 이렇게 위치하게 한 다음 이 바늘이 이 가방의 겉쪽으로 나가면 조금 안 예쁘겠지요? 그래서 모든 연결은 이 가방의 안쪽에 있는 땀들에서 해결이 나게끔 이 바늘이 가방 겉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 안 예쁘겠지요? 그래서 모든 이 땀들이 가방 안쪽에서 해결이 나게끔 사사사사 연결을 해줄게요.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는 게 포인트고 가방 겉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니까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안쪽에 있는 땀들을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사사사삭 연결을 해주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가방끈을 이렇게 다 부착을 했어요. 호호.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방 안쪽에 스냅단추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냅단추는 말 그대로 이렇게 딱 만나는 부분이어야 해요. 이렇게 다시면 안 되고 이렇게 다셔도 안 되고 이렇게 서로 만나야 돼서 지금 이 부분은 헷갈릴 게 사실 별로 없고 이 부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왠지 이렇게 달아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아서 이렇게 볼록한 곳이 아니고 움푹 패인 곳이 보이게끔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볼록이가 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쪽에 정말 말 그대로 꿰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과 바늘을 연결한 이 부분 사바사박 이렇게 사부작 꿰매 주시면 돼요. 가끔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알지요? 꿰맨다는 표현, 바느질 한다는 표현,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거 맞아요. 우리 이렇게 사부작 단추 꿰듯이 끼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입체 무늬가 엄청나게 살아있는 예쁜 하트 가방을 같이 만들어 봤어요. 사랑은 표현을 해야 알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저도 여러분이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줘야 압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댓글로 하트를 바바박 담아서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저도 바바박 담아서 댓글로 사랑을 표현해 드릴게요.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진짜 하트 팍팍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저와 함께한 이 모든 시간들이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